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CTS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주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일수록 주민들 간의 주차 문제 때문에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교회가 이런 주민들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는 일에 힘을 보태고자 나섰습니다. 박세현 기자입니다. 수원시 지동 좁은 골목길. 자동차들이 빽빽하게 서 있습니다. 낮에도 주차 공간이 부족한 이곳. 퇴근 후에도 주차장이 없는 지역 주민들은 말 그대로 주차 대란을 겪습니다. 도로가 협소하다는 게 문제점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하다는 점이 불편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지역의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교회들이 나섰습니다. 수원제일교회, 수원영락교회, 영화교회, 숲과 샘이 있는 평안교회 등 수원시 4개 교회가 시와 주차장 나눔 협약에 참여한 것. 협약에 따라 4개 교회는 부설 주차장 196면을 인근 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했습니다. 또한 수원시는 주차장 노면 포장과 도색, CCTV와 보안 등 설치 등 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교회별 개방 주차 면수는 수원제일교회 100면, 수원영락교회 30면, 숲과 샘이 있는 평안교회 36면, 영화교회 30면입니다. 교회들은 지역 주민의 무료로 주차장을 개방을 하고 시 입장에서는 주차장을 개방하는 교회에 주차장 보완에 필요한 일들이라든지 아니면 주차장 시설 보완을 위한 그런 비용들을 지원하는. 주차장 나눔 협약으로 주차난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주민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민간시설 유휴 주차장을 인근 주민과 공유하는 수원시 주차장 공유 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불만 해소는 물론 예산 절감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약 165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현재 3년 주기로 주차장 수급 실태를 조사해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에서는 주차 공간이 매우 부족하여 주차장 확보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교회의 나눔 정신이 그리스도의 온기를 지역에 퍼뜨리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성도들을 양육하느라 자신들의 건강관리는 뒷전인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물론 목회자와 가족들을 위해서도 건강한 목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걸리기 쉬운 질병과 예방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새벽 기도회, 철야 예배, 빡빡한 신방 일정까지 목회자들도 사람인지라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보면 여러 가지 병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자들이 걸리기 쉬운 질병, 목회자들의 직업병은 무엇일까? 목회자들 중에는 유난히 목소리가 허스키한 경우가 많습니다. 설교와 기도로 인해 성대를 혹사시켰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대 질환은 흔히 겪는 직업병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수나 성악가, 또 목사님 이런 게 목을 많이 쓰는 경우에 성대 쪽에 결절이 생기면서 목이 쉬고 목소리가 갈라져 나오고 인후부에서 뭐가 걸려 있고 답답하고 또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을 호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셨습니다. 이외에도 무릎을 꿇고 오래 기도하다 보니 관절염과 요통을 겪기도 하며 과로가 지속돼 간질환이 발병하기도 합니다. 또 신방 중 성도들이 대접하는 음식을 거절하기 어려워 모두 먹다 보면 위장장애나 성인병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목회자들에게는 충분한 수면이 필요합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목회자의 52%는 6시간 이하의 수면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 권장 수면 시간인 8시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새벽 예배 인도 등으로 기상 시간을 늦출 수 없다면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과감히 앞당기고 짧은 낮잠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충분한 수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적당한 운동입니다. 칼로리 과잉 섭취로 인한 성인병을 예방하고 정신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도 운동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바쁜 일정으로 인해 시간 내기가 쉽지 않고 성도들의 시선을 의식하다 보니 마음 편히 운동하기 어려운 것이 목회자들의 현실. 이런 목회자들에게 가장 적합한 운동은 바로 걷기 운동입니다. 많은 양의 그 노폐물과 함께 땀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꼭 산행과 이 구보를 통해서 달리기를 통해서 그러한 그 이 운동을 땀을 흘리는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목회자들에게 정기적인 건강 검진은 물론 몸에 이상 징후가 찾아왔을 때 지체 없이 병원을 찾을 것을 전문가들은 당부합니다. 체력도 영성이라 할 만큼 목회자들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목회를 위해 이들의 맞춤 건강관리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의 통합총회가 은퇴 목회자들을 위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해왔습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건축을 진행해서 생긴 부채와 심각한 재정난 때문에 교단 안에서 애물단지로 전락했었는데요. 현재는 밀렸던 원금을 상환하고 정상화의 길로 들어섰다고 합니다. 임직원이 어르신을 섬기면서 행복한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는 공주원로원을 최대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찬양 공연이 한창인 예배당. 이곳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의 사회복지법인인 한국장로교 복지재단에서 설립한 노인복지시설 공주원로원입니다. 이렇게 오셔서 연주해 주셔서요. 저희는 감사한 마음과 행복한 마음과 정말 즐기고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답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행복합니다. 아주 행복합니다. 교회가 가까워서 눈 오거나 비가 와도 아무 상관없이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는 교회고 이사장님이 신앙심이 너무 좋으시고 성실하시고 모든 또 이렇게 직원들도 아주 사랑을 잘 이렇게 대해주시고 하니까 조금 더 불편한 것 같습니다. 은퇴 목회자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설립된 공주 원로원은 현재 노인 전문 종합복지센터로 노인 전문 요양원을 비롯해 실버타운, 주간보호센터, 방문요양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퇴 교역자를 비롯해 성도들과 일반인들도 이곳에서 편안한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과거 무리한 건축으로 인한 부채와 심각한 재정난을 겪으며 교단에서도 애물단지로 전락했던 공주원로원. 제96회기 부총회장이었던 오정호 장로와 대광교회가 부채와 운영을 책임지고 2012년부터 위탁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2016년부터는 매년 원금을 상환하며 현재 정상화에 들어섰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너무 좋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시설도 참 좋고 그래서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또 우리 온 임직원들이 참 희생적으로 봉사를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들께서 기도를 참 많이 주셨어요. 요즘도 새벽 예배 때마다 한 50여 분이 모여서 매일매일 기도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 덕에 여기까지 정상화가 됐다고 확신합니다. 지하 1층에 마련된 공주 원로원 교회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들 모두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예배와 기도회를 비롯해 신앙 지도와 상담으로 돕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가 잘 준비해서 섭시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어르신들하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생활하고 이제 그런 마음으로 목회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우리 인생의 노년의 삶이 가장 중요하다. 그중에서도 신앙생활. 매일같이 신방도 하시고 상담도 하시고 또 유문도 하시고 전 직원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천국 가시는 길을 인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확신을 가지고 소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 90세 이상의 어르신 230명과 93명의 임직원들이 함께하는 행복마을 공주원로원. 하나님을 경배하며 평안한 노후를 보내는 행복한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남북 정상 간의 대화가 반복되면서 한국교회 안에서 북한 선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 땅을 볼 수 있는 파주의 한 교회에서는 북녘 동포들을 위한 기도와 다양한 선교 사역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복음 통일을 준비하고 있는 파주 아름다운 교회를 취재했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파주시 탄현면에 위치한 한 교회. 일명 임진강 전망대라고 불리는 이곳의 3층에 올라가면 저 멀리 북한 땅이 보입니다. 황해도 선전마을로 맑은 날에는 북한 주민들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을 직접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지역의 기도터가 된 아름다운 교회. 서울에서 개척교회로 목회활동을 시작한 이민기 목사가 파주로 온 건 선교를 위해서였습니다. 임 목사는 북한 근접 지역에서 북한 선교에 대한 의지를 더 다질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저에게 물어 왜 이쪽으로 왔냐고 근데 그때 하나님이 북한을 보게 하시고 소위 말해서 콩깍지를 끼게 했어요. 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일이다. 반드시 성경적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역할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가 기도를 대해야 된다. 100명의 선교사 파송을 목표로 하는 아름다운 교회는 현재 24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며 해외 선교에 집중해왔습니다. 필리핀 빠야따스 지역에 교회를 건축하기도 했습니다. 또 필리핀 마갈랑 지역에서는 필리핀 선교센터를 통해 지도자 양육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파주 지역에 오면서는 그동안 이어온 북한 선교사 지원 등을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매주 금요일 초교파 통일 구국 금요 기도회를 열어 성경적 통일을 위한 기도재단을 쌓고 있습니다. 저 북한을 딱 보는 순간 아 주님의 공생애의 그 시작, 그 33년, 그 부분들을 보고 아, 우리가 다시 한번 북한을 더 품어야 되겠다. 일찍이 저희가 해외 선교도 하고 북한 선교도 했습니다만은 북한을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다. 한편 임 목사는 교회 사역과 함께 사단법인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선교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각종 선교대회 진행과 선교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주도해 선교사들을 돕고 있습니다. 민족 복음화를 꿈꾸는 한국교회의 선교사역. 북한 땅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CTS 뉴스는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3.1운동의 역사를 간직한 교회와 지역, 단체들을 재조명하는 시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목포와 당진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호남 지역 선교의 구심점이 된 목포 양동교회와 1919년 목포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했던 정명학교까지 목포 지역 기독교 항일운동의 역사를 소개해드립니다. 윤희중 기자입니다. 전라남도 목포는 1897년 10월 1일 부산과 인천에 이어 세 번째로 개항한 근대화 도시입니다. 그렇지만 목포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설치되고 호남 곡창지대의 수많은 재화들이 항구를 통해 일본으로 건너가는 등 일제수탈의 창구로 변모했습니다. 한편 목포는 지리적 특성상 내륙과 도서지역을 오가며 선교활동을 하기에도 유리한 위치였습니다. 때문에 한반도 서남부 지역의 기독교 선교 활동의 중심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개항기 외국 선교사들은 교회를 비롯해 학교와 병원을 세워 근대화에 일조했으며 그 가운데 1903년 미국 남장로교 한국선교회는 목포 정명여학교를 설립했습니다. 특히 정명여학교는 1919년 한반도에서 일어난 3.1 만세 운동 이후 목포에서 펼쳐진 3.21 만세 운동과 48 만세 운동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학교가 선교사님에 의해서 세워진 그 당시에는 아마 이 지역의 유일한 여성 교육의 산실이 아닌가 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 3.1 운동이 일어났을 당시에는 이 지역의 지역민들과 함께 또 양동 교회와 함께 독립 운동의 선도적인 역할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 1898년 봄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 유진벨은 목포 양동에 임시 사택을 짓고 한국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목포 양동 교회의 출발이었으며 1919년 한반도를 뒤흔든 3.1 만세 운동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8대 담임 목사인 이경필 목사를 비롯한 교인들이 같은 선교 군내의 정명여학교, 영흥학교 학생들과 함께 1919년 3월 21일 비밀리에 만세 시위를 준비했으며 같은 해 4월 8일 더 큰 목포 만세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만세 운동에 필요한 모든 그 문서들, 태극기들을 우리 교회 지하실에서 등산을 했고
또 만세 운동이 시작되는 그 시간도 우리 교회 그 종탑에서 그 울리는 종소리에 맞춰서 시작이 됐으니까 기획부터 주도적으로 목포 양동교회가 그 일을 해왔던 겁니다. 또한 양동교회 10대 담임 목사였던 박연세 목사는 일제의 황민화 정책과 천황숭배 및 신사참배 강요를 거부하여 1944년 대구형무소에서 옥고를 겪다 순국했습니다. 양동교회는 전라남도 최초의 교회이자 호남 최초의 자립교회라는 상징성뿐 아니라 목포지역 만세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며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등 민족운동의 역사를 간직한 교회로서 의미도 뜻깊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제일 중요했던 것은 독립이었습니다. 그 역할을, 그 역사적인 의미와 그 역할을 교회도 그대로 인지했고 그래서 그 일에 교회가 앞장섰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제에 의해서 수탈받는 우리 목포 민중들에게 교회와 병원과 학교를 세워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소망을 심는 역사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포 기독교가, 교회가 또한 이 지역과 이 나라의 이 민족의 소망이 되는 기독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목포 지역 가운데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민족이 나아가야 할 길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그 길을 걸으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생명과 소망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CTS 뉴스 윤혜준입니다. 다음은 충남 당진으로 가보겠습니다. 충남 당진시 면천면에서 일어난 3.1 만세운동은 충남 최초의 학생 독립 만세운동입니다. 이들의 애국심 고취에 앞장섰던 곳 역시 교회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이슬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919년 3월 10일 충남 당진시 면천면에서 학생 주도의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납니다. 당시 면천 공립보통학교 4학년이었던 원용은이 3월 1일 서울에서 열린 독립만세운동을 목격한 후 동급생인 박창신, 이종원과 함께 면천 만세 시위를 계획한 겁니다. 원용은은 집에서 논판 돈을 몰래 가져다 태극기와 현수막을 만들고 등사기로 수백 장의 전단지를 인쇄하는 등 각 학년 반장들과 비밀리에 모임을 갖고 시위를 준비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초등학교인데 그때 보통학교인데 지금의 한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 나이가 될 거예요. 서울에서 3.1운동을 일으킬 때 그걸 영향을 받고 만세운동을 일으켰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아이들 가슴이 뜨거웠고 조직력이 있었고 감옥이라든지 고난, 고통 이런 거를 생각지 않고 만세운동을 일으킨 그 아이들이 정신이 대단한 거죠. 3월 10일 책 대신 태극기를 든 면천 공립보통학교 전교생 96명이 빼앗긴 나라를 되찾겠다며 면천면 동문 밖에서부터 학교까지 독립의 노래를 부르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행진합니다. 충남 최초의 학생 독립 만세운동을 주도한 원용은과 박창신은 다음 날 자진 출두해 공주형무소에 4개월간 수감돼 옥고를 치릅니다. 이처럼 학생들이 주도한 30 만세운동은 이를 지켜본 당진 지역 주민들을 자극했고 4월 4일 지역 최대의 만세운동인 대호지 정미 독립만세운동의 도화선이 됩니다. 2009년 면천면은 그 숭고한 뜻을 계승하기 위해 30 학생 독립만세운동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 기념비 설립에도 참여했던 면천교회 구본환 전 담임 목사는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기독교가 이 만세운동을 일으키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원용은 학생, 박창신 학생, 그 후손들이 다 교인들이면 물론이고 후손들 가운데에 목사들도 많이 났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우리 상해 임시정부 요원이었던 이상만 목사님이 면천교회 담임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민족 정신, 독립 정신을 고취시킨 사람은 이사만 목사 3.1운동 상해 임시정부 요원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유추할 수가 있겠고 구본환 목사는 1895년 면천교회 설립 배경을 보면 더 설득적이라고 주장합니다. 1893년 쌀장사였던 유재가 구휼미로 2천석을 나눠주자 지역 주민들이 적극 추천해 1895년 군수가 됐다는 겁니다.
유재군수가 서울과 면천을 오고 가던 중 아펜젤로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접하게 됐고 면천교회를 설립해 복음을 전파하며 지역사회를 이끌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음 세대의 청소년들에게 이 아름다운 기독교적 사상, 이 정신을 물려주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당진 기독교 역사문화 교육 사업회의 근본적 취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CTS 뉴스 이슬기입니다. 성도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뉴스, 내 손안의 TV 클릭 뉴스입니다. 오늘은 경남에서 장애인 복지 사역을 펼치고 있는 단체와 임직 감사 앱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능숙한 솜씨로 커피를 내리는 사단법인 경남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재지훈 거제시 지부장. 짙은 커피향만큼이나 장애를 가진 아이들에 대한 그의 애정도 깊습니다. 그는 학창시절 3년간 이어온 장애인복지시설 봉사활동이 계기가 되어 지난 17년간 정신지체와 근육병을 가진 아이들을 돌봐왔습니다. 이런 재 지부장이 아이들에게는 최고의 친구이자 가족입니다. 좀 웃기시고 좀 빵 터진 것 같아요. 작년 여름에 캠퍼 갔던 점 고마웠고 고기도 구워주고 좀 감사했어요. 지부장님께서는 친절하고 막 재밌게도 해주시고 또 장난도 쳐주시고 이런 이렇게 해서 좋아요. 제 지부장님께서. 초등학교 시절 친구의 전도로 신앙을 가지게 된 제 지부장은 지금까지 장애인 사역이 포기하고 싶은 만큼 고통과 좌절의 연속이었다고 회상합니다. 특히 함께 생활하던 근육병 환아들과 정신지체 아이들이 병세 악화와 갑작스런 사고로 숨져 치료해야 했던 12번의 장례는 그야말로 감당하기 어려운 아픔이었습니다. 한 친구가 아파트 7층에서 떨어졌습니다. 장애인 친구인데 친하게 지내던 그 직접 장애인 친구가 그런 일을 겪다 보니까 그때는 정말 모든 직원들이 다 충격이었죠. 한 3년을 저와 같이 동거를 한 그 근육병이 있는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제 그 친구가 23살 때 이제 결국 사망을 했죠. 그때는 진짜 모든 걸 다 손놓고 싶었던 그런 때였죠. 그랬는데 또 많은 분들의 또 도움, 관심 덕분에 또 잘 극복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사회 환경 속에서도 제 지부장은 도리어 근육병 환우가 서울대에 입학하는 기적과 같은 기쁨을 누리면서 큰 보람과 용기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제 지부장이 센터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거제시 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에는 한 주에 200여 명의 지역 내 장애인 아이들이 모여 주간에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봄, 가을 학기로 운영되는 토요학교를 통해 합창과 음악치료, 체육활동 등으로 정서함양과 사회성을 길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성인 장애인 직업훈련 과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에게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용기를 심어주고 밝은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서 후원도 많이 지금 끊긴 상태라서 저희도 운영에 솔직히는 많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힘을 얻는 것을 한 분께서 되게 소리 없이 도와주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래서 지부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희 직원들도 모두 그것에 감사하고 있고요. 제 지부장은 이외에도 자신의 집을 개방하여 부인과 아이들이 함께 장애인들과 합숙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성김을 통해 제 지부장과 그 가족들은 장애인들에 대한 이해와 깊이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더욱 깊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장애인 사역을 다짐하는 재지훈 지부장. 이런 헌신을 통해 비록 장애를 가졌지만 꿈을 키워가는 우리 다음 세대와 그 가정들이 건강하게 세워져 가길 기대합니다. 예장합동 목포제일로회 소속 임자제일교회는 임직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는 노예유임국장 김영훈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었으며 설교를 맡은 창조교회 김경륜 목사는
성도는 신분과 직분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며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임직을 받은 자는 직분에 충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배 후 담임 목사 위임회식과 장로 장립, 안수집사 안수, 여섯 명의 권사 취임식에 이어 김현복 원로장로 추대, 김공임 명예권사 추대식을 가졌고 11분의 권사가 은퇴했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직접 찍은 영상으로 만들어지는 내 손안의 TV 클릭 뉴스. 은혜로운 사역 현장에서 직접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아래에 나와 있는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지난 70년 동안 지역 복음화에 힘써온 천안의 한 교회가 있습니다. 세대통합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윤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남 천안시 선거 한가운데 위치한 선거감리교회. 선거지역 모교회로서 지난 70여 년 동안 지역사회 복음화를 위해 힘썼고 주변 어르신 섬김 사역을 펼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룬 오케스트라 소리가 조용한 시골 마을에 울려 퍼집니다. 선거감리교회는 한 단체와 협력해 오케스트라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악기를 배울 기회를 마련해 성도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교회를 찾기도 했습니다. 복음 전도의 장이 될 뿐만 아니라 이들이 주일 예배 오케스트라로 섬기게 되는 전도의 열매도 함께 거뒀습니다. 이웃 주민과 함께하는 사역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했습니다. 해마다 어르신 잔치를 마련해 웃 어른을 공경하는 본을 보였고 과거에는 약 천여 명에 달하는 지역 노인들에게 털실을 나눠줘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땅에 이제 두 가지 하나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부모를 사랑하라는데 부모님들이 젊은 분도 있지만 노인들이 많이. 이 노인들을 교회에서 잘 공경하면 따라오는 세대들이 그 자연스럽게 이어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을 더 많이 할 것이고. 양준석 담임 목사가 부임하면서 이웃 섬김 사역뿐만 아니라 가장 중점을 두고 펼친 또 다른 사역은 바로 세대 통합 예배입니다. 세대 간 격차가 날로 심해지는 상황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예배를 드리며 세대 간 신앙의 교감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예배가 있는 기존 교회와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한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부모를 통해 신앙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신앙의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한 가정은 조부모 세대부터 5대째 이 교회를 섬기며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열매를 거뒀습니다. 또한 우리 5대째 이 선거감리교회에서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 건데 우리 자손들이 신앙 안에서 더욱더 견고하게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양 목사는 이웃 섬김과 세대통합 예배는 끝까지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며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교회,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다고 전합니다. 선거지역 가장 오래된 교회로서 지역사회를 섬겨온 선거감리교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교회로 더욱 세워지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윤상현입니다. 천안 두란노교회가 지역 어르신을 초청해 추석맞이 밤줍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에게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전도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교회에서 행사에서 밤을 주워와서 우리 집을 찾아온 추석 때 명절 때 찾아온 자녀들에게 나누어주면서 자연스럽게 교회 얘기도 하고 또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거기에서 전도가 되기도 하고 그런 많은 간증들이 있기 때문에. 천안 두란노교회는 매년 행사를 개최해오고 있으며 노인복지를 위해 매주 무료급식 사역도 펼치고 있습니다. 대연 성결교회 청년부인 예수 전하는 사람들이 착한 기독교 문화 전도축제 2018 러브먼트 조이너스를 열었습니다.
이번 축제는 M4 세대를 살아가는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기독교 문화의 즐거움을 전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축제에서는 예전사 청년들이 직접 준비한 다양한 공연과 CCM 그룹 히즈윌, 자두의 찬양과 간증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청년부가 추구하는 바가 예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자라고 해서 오늘날 기독교 문화가 청년들이 인식하는 문화가 너무 위태로운 거죠. 너무 위태로우니까 우리 청년들이 아니다. 기독교 문화 안에 즐거움이 행복이 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회복해보자라고 해서 예전사는 매월 마지막 주 대학가에서 길거리 전도를 진행하는 한편 러브 무브먼트를 마련해 지역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판교 신우회가 주최한 직장인을 위한 나눔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마커스 워십의 예배 인도로 진행된 콘서트에는 지역 주민들과 직장인들이 참석해 찬양했으며 새로운 교회 한옥 목사가 승리를 선포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치워지기 시작. 판교 테크노밸리가 평균 연령이 20대, 30대가 70%가 넘고 40대까지 따지면 95%가 넘습니다. 이런 성실하고 스마트한 젊은이들께 예수님을 전해서 우리와 같이 우리 판교 신우회처럼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임이 이곳에 좀 많이 생겨났으면 하는 마음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판교 신우회는 매년 판교 지역 복음화를 위한 마커스 워십 초청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으며 매주 목요일은 직장인을 위한 신우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대한예수교장로의 합동 신임 총회장으로 취임한 이승희 총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교회가 민족의 희망으로 거듭나기 위해 변화라는 슬로건을 내건 이승희 총회장을 만나봤습니다. CTS 뉴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정의와 공의를 물같이 하수같이 흐르게 하시는 주님, 우리나라를 짊어질 다음 세대들은 자유와 평화를 노래하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시고 어둠을 밝히는 희망의 등대가 다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세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어머니 기도 총연합회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한국교회는 올 가을에 각 교단별 정기총회를 통해 새로운 임원진을 선출하고 새로운 회기를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대한예수교장로의 합동총회 신임총회장으로 취임한 이승희 총회장님을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총회장님 103회기 총회에서 총회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먼저 소감부터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감사를 드리고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서 동시에 책임감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 기독교계가 지금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힘겹고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 처해 있는데 이럴 때 우리 합동교단의 책임을 맡게 되었다는 것 어깨가 무겁습니다. 우리 교단이 12,000교회, 300만 성도입니다. 그 교회와 성도들을 섬겨야 될 책임이 중하다 그렇게 느낍니다. 이번 총회의 주제가 변화하라라는 주제였는데 이 변화가 키워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변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시대적 요구가 변화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단이 변해야 또 교회가 살고 우리 교회들이 변해야 이 사회에 희망이 있다. 그래서 사실은 그 키워드가 변화에서 끝나지 않고 변화와 희망입니다. 무엇을 향한 변화인가? 희망을 노래하기 위한 변화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이번 총회의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예. 총회가 그동안에 이제 합동 총회를 보면 굉장히 끝까지 청년들이 열심히 총회를 위해서 고민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틀이나 빨리 끝났습니다. 총회장님 보시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은 저희 총회가 5일간의 회무를 계획하고 매년 그렇게 해왔죠. 그런데 근본에 우리 총대들이
이 마음을 모아서 변화하는 것은 이 회무 진행으로부터 변화가 시작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회무를 3일 만에 마치게 됐는데 한국교회 역사에 일제강점기 때 일본 순사들에 의해서 강제로 종료된 것 외에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 변화를 절박하게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회무가 짧게 마쳤다는 것, 이게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이 어떤 변화를 위한 우리의 갈망이고 또 변화를 위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 이렇게 보시면 그 의미가 있겠습니다. 총회 기간에 장학금 전달하는 순서도 있었습니다. 어떤 특별한 뭐 이유가 있었을까요? 총회 기간에 이런 어떤 장학금 전달식이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저희 총회가 이번 장학금 전달 1억 원을 했죠. 그것은 제가 부총회장에 출마할 때 농어촌 목회자 자녀들을 돕겠다라고 하면서 제가 4억 원 공약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임기 부총회장 임기 중에 이제 한 1억 원은 그렇게 쓰여졌고 그 1억 원을 이번 수요 예배 때 저희들이 전달을 한 것이죠.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교계의 희망은 바로 다음 세대인데 이 다음 세대들을 어떤 우리가 희망으로 응원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1억 원 장학금을 전달했죠. 이것이 다음 세대들에게 좀 용기를 부여하고 또 우리 교단이 다음 세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하나의 선언이고 또 행동이 되겠습니다. 총회장님 이제 임기가 시작되셨는데 교단 발전을 위해서 또 어떤 성장을 위해서 많은 고민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총회는 총회를 통해서 수임된 것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 가장 이제 중요한 일인데 근본 저희 103회 총회, 우리 합동측 총회에서 많은 것들을 결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우리가 좀 인적 쇄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회전문, 소위 말하는 이 회전문 인사를 차단하는 그 시스템을 저희들이 결정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것을 제도화했다고 하는 것, 그게 103회 총회 때 아주 중요한 결정이고 또 하나 우리 103회 총회가 기구를 새롭게 조정한다. 사실 기구를 축소하고 기구를 조정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저항이 있고 힘든 일인데 이번 103회 총회가 전적으로 총회장을 신뢰해주고 그 모든 것들을 일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 이번 기구의 어떤 혁신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구의 혁신이 일어나고 인적 쇄신이 있게 된다면 저희 총회의 변화는 굉장한 가속도가 붙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 외에도 이 총회 기간에는 사실 정치부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서인데 이 부서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제 정치부를 이원화하는 이런 결의도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착실하게 잘 감당해 갈 것입니다. 교단 산하 신학교죠. 충신대학교 문제가 굉장히 오래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사실 입고 있는 상황인데 충신대학교 문제, 총회장님 어떻게 지금 해결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충신 문제를 언급하면 저희 교단에 굉장히 부끄러움이고 아픈 상처입니다. 제가 취임사회 때에도 밝혔듯이 이 충신 문제는 어른들이 학생들에게 못할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인데 그들 앞에 좋은 길들을 열어주고 그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들에게 큰 아픔과 상처를 줬다라고 하는 것이 총회장으로서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또한 임시이사가 이제 파송이 됩니다. 이것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자책감을 갖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이 총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이다, 그렇게 믿고 우리는 이제 겸허히 잘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임시이사가 파송되고 난 이후에 한시 바삐 총신을 정상화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집중하는 것이죠. 이 임시이사들과 우리 또 교단이 마음을 잘 같이 모아서 정상화 백수도 만들고 정상화 방안을 만들어내어서 임시이사의 그 역할이 속히 종료될 수 있도록 총회장으로서 그 일에 관심을 많이 쏟고 힘을 보탤 것입니다. 그것이 학생들을 위로하는 길이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어른들이 해야 될
책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한국교회가 고민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굉장히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들이 많은데요. 혹시 이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총회장님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는 1차적으로 우리 현 기성세대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 교단이 이 총회 회기 중에 1억 원의 장학금을 전달한 것도 관심을 모으자라고 하는 것이죠. 관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저희 교단에 이제 교육부가 있고 또 우리 본부 내에도 교육국의 이제 교육진흥원을 더욱더 활성화시키기로 이번에 결의를 했습니다. 다른 교단에 비해서 못지않게 저희 합동교단의 주일학교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더 잘 발전시켜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 이번 부총회장, 목사부총회장으로 당선되신 분이 우리 한국 교계의 주일학교 사역에 굉장히 헌신했던 분이고 또 많은 역할을 감당하셨던 분이에요. 잘 부총회장님과 의논하고 우리 총회 전 직원들과 의논해서 주일학교 사역에 더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요즘에 이 뭐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를 비롯해서 사회적으로 반성경적인 움직임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합동총회가 해야 할 역할이 있다면 어떤 역할이 있을까요?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가 아주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기독교에 대한 반기독교적인 그런 정서를 만들고, 또 사회의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 굉장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물론 여기에 우리 스스로에 대한 자정 능력도 필요한 것이지만, 어쨌든 진리에 반하는 일에는 합동청만이 아니고 우리 한국 기독교 전체가 힘을 모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우리 교단대로 성명수도 내고 또 교단이 힘을 모아 이 일을 반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에너지를 모을 것입니다. 그런데 각 교단별로 산발적으로 하지 않고 이것은 기독교계 전체가 힘을 모아야 된다. 그래서 한교총을 중심으로 해서 전 교단이 함께 힘을 모을 것입니다. 우리 합동 측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앞장을 쓰면 우리 교계 전체가 같이 힘을 모을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이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그 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는데요. 총회장님 임기 동안 이런 어떤 두 가지 이슈를 위해서 어떤 뭐 계획이나 뭐 활동 계획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저희 교단이 이미 3.1운동 이 100주년을 위한 준비위원회가 있고 또 통일준비위원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합동 측은 대사회적인 이슈에 별로 관심이 없고 통일 문제에 굉장히 무관심하다 이런 인식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합동 측은 아주 오래전부터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양에 빵공장을 설치하고 이런 교류를 계속해왔고, 한 3년 전부터는 이제 통일준비위원회를 이름을 바꿔서 이제 통일을 준비하자. 그래서 제가 초대 1대 위원장을 지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 통일준비위원회가 독일에 가서 독일의 그 통일도 배우고 스터디도 하고 돌아왔고, 그래서 이 지난 정권이 남북 이 경색 국면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활동을 못했습니다. 이제는 또 남북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이 시점에 우리 교단도 통일에 대해서 더욱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이고요. 또 이 사회의 이런 어떤 굵직한 이슈들, 이것은 진리와 관계된 문제입니다. 동성애라든지 여러 이런 문제들은 우리 기독교 신앙과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결코 가만히 침묵할 수 없는 것이죠. 교단이 연합해서 힘을 모아서 행동하겠습니다. 예. 한국교회 연합운동에 대한 필요성과 목소리는 계속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까지 굉장히 지지부진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데, 합동총회가 한국교회에서 이제 주요 교단으로 가장 큰 교단인 만큼 또 그 역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총회장님 임기 동안에 한국교회 연합운동에는 어떻게 또 동참하실 계획이시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사실은 이게 나의 조금씩만 마음을 비우면 연합운동이 잘 될 수 있는데, 마음을 비우지 못했다는 것이 연합운동의 큰 저해 요소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한교총을
연합을 보시면 연합이 잘 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교단의 기득권을 강조하기보다 온 교단들이 함께 힘을 모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합동 측도 앞장을 서서 열심으로 연합운동에 힘을 쓰겠습니다. 이 세계 선교를 위한 활동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합동총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계 선교 전략과 또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우리 교단에 이 GMS 세계 선교회가 있죠. 아주 탄탄하게 잘 시스템화되어 있고 세계 선교회에서 나름대로 선교 전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은 동시다발적으로 어떤 특정한 지역에만 국한하지 않고 추수 전략과 함께 또 미전도 종족을 같이 품는 이런 동시적인 전략을 저희들이 세우고 있습니다. 아마 새롭게 또 이사장님도 선출이 되셨고 지금까지 지난 이사장님도 잘해 오셨는데 더 힘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교계에 있는 어떤 교단보다도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했고 또 선교사 관리가 가장 잘 되고 있는 교단이 저희 교단의 세계 선교회라 그렇게 저는 보기 때문에 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이제 임기가 시작되시면 1년 동안 이제 합동총회라는 이 거대 큰 교단을 이제 이끌어 가시게 되셨는데 회원교회 성도님들과 또 한국교회에 당부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교단을 믿어달라는 그런 호소를 드리고 싶고 금번 총회에 보셨듯이 우리 교단에 희망이 있다. 이제 변화의 첫걸음을 떼었다. 그러므로 교회들이 교단을 믿어주시고 또 이 교단은 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희망이 되는 일들을 이제 교단이 잘 감당해 나가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요즘 사회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수선하고 모든 것이 다 절망스러워 보이는데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절망을 희망으로 보면서 더욱더 신앙으로 잘 견디어 이 한 해가 더욱 아름답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신앙으로 매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총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단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를 위해서도 앞으로 더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시티에스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